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요일 5년 만에 첫 번째 유럽 순방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문지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만난 후 중국과 헝가리가 양국 관계의 황금 항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파 성향의 오르반 하에 있는 헝가리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더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. 시 주석은 프랑스와 세르비아를 방문한 뒤 수요일 늦게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.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과의 무역 균형을 더욱 보장하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라고 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. 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오르반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천 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. 양국은 또한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철도 프로젝트 재건을 포함한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중국 국가주석은 말했습니다. 헝가리와 중국은 지도자 회담 후 18개 협정에 서명했다고 피터 시자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영상에서 말했습니다.